저희 드라마는 좀비가 되게 특이해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비비크림을 바르고 별 짓거리를 다 하죠. 아 그렇군요. 정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장르. 보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비가 주인공으로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다들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와 동시에 또 익숙한 재미, 그게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균형감 있게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티저에서도 보셨듯이 그 좀비 분장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렸어요. 이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이제 보통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분장만? 네, 분장이 2시간 걸렸고 이제 줄어서 이제 그분 저희 분장팀이 되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줄어서 한 1시간 내외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제 특수 분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일단 행동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몸이 먼저 가는 성격인데 근데 선진은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걸 끝장을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사실 선지가 멋있는 부분이에요. 네. 내가 과연 그렇게 나를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제가 선지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오히려 배우고 캐릭터에게 있어요. 선지에게 네. 배우고 있다. 네. 극역계 형사 차도연 역할을 맡은 권화운입니다. 경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그래서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들어가니까 네. 자세하게 정말 거기서 실제 막 검거하는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합의를 하고 연기를 들어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 하면 아 해주시고 어 뭐 해주고 이렇게까지 말 합의를 안 했는데도 합의 잘 맞는 배우를 만나는 게 참 예, 쉬운 일이 아닌데 전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아 티키타카라고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잘 던져주고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작품을 시작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장 항문외과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관두고 곱창집을 개업하게 된 사장 보라 역을 맡은 배우 임세주입니다. 이제 일이나 사랑에 직진하는 오. 그런 아이예요. 직진녀군요. 네, 직진녀 같은 스타일이 매력이 아닐까. 아. 제가 데뷔 이래로 처음으로 아줌마 아이를 가진 아줌마 역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해오는 것처럼 하면서 대본에 깨알같이 미친듯이 분석을 해와요. 누나의 호흡을 받고 저는 리액션만 하면 되는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리액션 받기가 솔직히 너무 편해요. 화면에 예, 좀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솔직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의 케미도 좀 웃음을 많이 유발하는. 일단 저희는 15%를 오. 넘기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청률 공약. 네네네. 성공을 하면 최진혁 배우한테 다들 좀비 댄스 배워서 오. 단체로 한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호흡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 드라마가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웃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시기에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